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종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9월달 평가원 시험들을 보고 또 이게 수시 원서 접수랑 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께서 이제 뭐 기대감, 예, 그리고 내지는 또 걱정 뭐 이런 걸로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리시고 예, 시험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자체가 예, 그렇게 쉽다고만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국어랑 관련된 이제 출제 경영에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문 전체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선지를 고르는 예, 정답을 고르는 과정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영어 시험 역시도 예, 그런 기조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이런 평가원 시험들이나 예, 수능 시험들에 비해서 전반적인 지문의 길이가 길다거나 아니면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다거나 아니면 내용 자체가 뭐 너무 생소하다거나 뭐 단어가 너무 어렵다거나 이런 식의 지문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읽고 나서 답을 고르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예,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하지만 예, 답을 찾는 건좀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예,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조금 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 추론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33번에 34번 문제 같은 것도 좀 어렵긴 했지만 가급적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다뤄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해설해 드릴 것 같고요. 21번과 24번과 예, 그리고 33번과 34번의 빈칸 추론 문제들 그리고 글의 순서랑 삽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21번 문제죠. 예. 사실은 그간 몇 번의 시험들이죠. 6월달 평가원과 아마 제 7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로도 기억하는데 그 문제들 같은 경우 21번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고 다른 주제나 제목들이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평가원 시험에서는 21번 문제가 그래도 조금 예, 이 부분 내에서는 예, 우리가 흔히 대입학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에서는 좀 그래도 제법 예,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지 않았나. 물론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라든지 아니면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신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건 아마 예,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글의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대입학 문제들이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글의 주제나 제목,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글의 주제의식들을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의식, 글이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예.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과연 뭐냐?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글은 예,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예, 걔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뭐 저는 이걸 방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 역시도 일단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뭐 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글 같은 경우엔 누가 봐도 너무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예, 바로 처음에 나온 얘가 되겠죠. 골드 플레이팅, 예, 도금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 프로젝트 내에서 이 금도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 쓸데없이 우리가 예측되는 결과를 높인다는 거. 다시 말하자면 비용은 되게 많이 들어가지만 예,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 이 타겟과 관련돼서는 예,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뭔가를 하는 것들이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글 전체의 전반적인 키워드는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물론 얘 숨겨진 함의 좀 이따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 문장만 읽었을 때는 이 골드 플레이팅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다. 예,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뒤에도 보면 예, 다시 말하자면 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것 이외에는 예, 별다른 예, 뭐 정당화할 만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 팀 멤버들에게 상당히 이제 흥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 보통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게 되게 마련인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보통은 예, 경험된, 검증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광범위한 이런 직업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집단적인 환경 내에서 어떠냐?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자신의 기술들을요 시험하고 예, 그다음에
풍부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한 열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예, 바로 골드 플레이팅을 하고 싶어 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좀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더 높거나 더 높은 품질의 어떤 작업들을 하기 위한 건데,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까랑도 비슷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족시켜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거의 고객들의 요구에 가치를 더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하지만 동시에 되게 귀중한 자원들을 고갈시켜버린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드 플레이팅에 대해서 이 사람의 방향성 자체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래에서 얘기를 하는 골드 플레이팅의 관여는 무엇일 거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봐도 최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선에 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하는 것에 뛰어나다라는 것에 잘한다는 것에 적이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the best is the enemy of good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이런 함축 의미 추론 문제에서는 얘가 갖고 있는 함축 의미가 뭐냐를 생각하시기보다는요, 글의 전반적인 주제가 뭐냐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골드 플레이팅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 거냐, 특히나 프로젝트 내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 거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힌트들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골드 플레이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뭐죠? 우리가 되게 값비싸지만, 그쵸? 하지만 얘는 우리가 요구되지 않고 가치가 별로 없다. 이런 작업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설명했냐? 라고 하면 바로 자신의 능력을, 재능을 뽐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게 뭐냐? 이런 환경 내에서 전문가들이요, 자신의 기술들을요, 테스트하고, 얘를, 다듬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을 뽐내는 것. 그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이 뽐내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골드 플레이팅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뭔가, 별다른 사유 없이, 그렇죠? 우리가 돈만 많이 들어가고, 별다른 특징도 없는 자신의 기술이나 아니면 기량을 뽐내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선지들을 찾아보시면 일단 1번부터 쭉 보시면 작업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들은 팀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한다는데 뭐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팀원들 간의 갈등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1번은 탈락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2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작업의 질을 높이는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죠. 그래서 2번 보기에 나오는 자기 자신 입증하기 위해서 작업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죠. 자신의 기량을 쓸데없이 뽐내는 것. 그쵸?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선지는 2번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나머지들을 보시면 3번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격이 높은 이런 뛰어난 전문가들을 팀에 초대하는 것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건데 일단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overqualified specialist에 대한 설명이 이글 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문가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단어가 너무 지나치게 이 프로젝트에 비해서 뛰어난 애를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3번은 상관이 없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변화한 요구들을 반응하는 것들은 쓸모없다.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들이 반드시 성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건데 얘도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상관이 없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4번 문제로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 글의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아마 23번의 글의 주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이 글의 주제나 제목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얽혀서 답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결합돼가지고 답이 된다고 해서 뭐 아까 했었던 문제 전체적인 풀이 과정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글의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들, 키워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니 별다른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처음에 문제를 보시면 이 글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뭘 거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쭉 읽어가셔야 될 건데 얘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웹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뉴스페이퍼 신문의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들이요. 전문적인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뭐 스티라고 하는 건 곰팡이가 핀 이런 뜻인데 되게 캐캐무고 진부한 그런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그 정의상 현재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이 아카이브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저널리즘의 셸프 라이프라고 유통기한 뭐 수명이 되겠죠. 수명을 아주 크게 늘려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실 이 글에서 이게 앞에 부분이 좀 생략된 부분이라서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보 수험생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 사실 온라인을 가르칩니다. 뒤에도 이제 온라인의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이 온라인 아카이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돼 있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요. 최근의 이야기들을 위한 텍스트를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맥락을 제공하기 용도로서 되게 빈번하게 인용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글의 전반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뉴스페이퍼의 아카이브랑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일단 있는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쪽이 되겠죠.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복잡한 이 뉴스에서 만주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의미가 만들어지는지와 관련돼서 이런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요. 아주 기꺼이 이 뉴스의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기저를 깔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위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이 온라인 아카이브 덕분에 그렇죠? 우리가 소비자들, 그러니까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계층들이 뉴스의 맥락이나 아니면 본질적인 문제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는 이제 뒤에서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온라인 뉴스에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생 특징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뉴스 이야기를요.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좀더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의 명백한 결과물로 이해한다는 거죠. 단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연관되지 않은 미디어의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얘가 큰 사회, 정치, 경제적 맥락 내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 부분이죠. 위드 리가투부터 여기까지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이 뒤에 있는 내용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깊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보니까 소비자 계층들 입장에서는 뉴스의 맥락이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글 전체는 이 온라인 아카이브 갖고 있는 대단히 순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본질적으로 좀더큰 맥락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글에서는 뭐 나중에 답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답에서는 이 부분의 개념도 되게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유통기한 내지는 생명선이 되게 늘어났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아카이브가 갖고 있는 순기능들 그리고 특징에 특히나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선지로 넘어가면 일단 1번의 웹베이스 저널리즘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저널리즘이 되겠고요. 래스팅 론거 더 오래 지속된다. 얘는 아까 얘기했던 평균적인 수명 기간이 아니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든지 유통 기한이 늘어난다. 바로 그 부분에 일치하게 되는 거고요. 컨텍슈얼리 와이더
다시 맥락적으로 더 넓어졌다라는 건 아까도 상당 부분 아래 설명했던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서 소비자 학생들이 뉴스의 맥락이라든지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과 연관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죠. 이거, 이거, 이것들이 다 결합된 보기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을 보시면 뭐 온라인 얘기들이 쭉 나오긴 하지만 일단 2번은요. 우리가 최신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뉴스라고 하는 게 데일리 뉴스, 일간지들이 이기고 있다는 건데 이게 온라인 뉴스와 아니면 오프라인 뉴스 간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걸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탈락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이걸 고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미디어의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뉴스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밝혀내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밝혀내고 있느냐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큰 포괄적인 맥락과 히든 스토리 비하인드 뉴스라는 건 다른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더구나 이 방법론적인 것들은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이 부분이라든지 히든 스토리라든지 하우 방법론에 관한 관련된 언급들이 없기 때문에 3번 역시도 답이 되기는 부족합니다.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프린팅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뭐 애시당초부터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역시도 우리가 웹 세상에서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인데 미래 전망을 그리고 있는 것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온라인 저널리즘이라는 일단 키워드를 잡고 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특징적인 점들을 잘 따져가면 답이 1번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과 34번 문제 이제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바로 요두 개의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간 출제됐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33번과 34번의 이제 고난도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하죠. 걔네들과 비교해 보자면 소재라든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특별히 어렵다. 내지는 뭐 문장의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다.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대충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라는 정도고요.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33번과 34번 모두 다에 조금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는 선지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선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33번 문제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첫 부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보면 그 시대를 너무 앞서 있는 발명이나 발견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건 현재 알려진 것보다 딱한 걸음만 더 그리고 그 문화를요. 딱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혁신이나 발견이라고 하는 건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있는 문장들도 뒤에 있는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나치게 미래적이거나 아니면 관습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상적인 발명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처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성공할 수는 있어요. 언제냐? 바로 그것들을 뒷받침해 둔 아이들의 생태계들이 이제 따라잡게 되는 시대가 이제 허락하게 되면 그때선 이해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들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가는 혁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뒤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 앞에 있는 부분까지 이제 겹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옛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앞서간 혁신 실패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사회적으로의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면 이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문장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나온 그레고리 멘델의 경우는 뭐죠? 얘는 사례의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맨델의 1865년 이 유전에 관련된 이론들은 어떠냐? 정확했지만, 그쵸? 예, 정확했지만 예, 얘는 35년간 예, 버려졌다.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는 거죠. 그의 뛰어난 통찰력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예, 얘가 예, 그 당시에 생물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설명할 수 없다거나 예, 아니면 그의 설명이라고 하는 게 알려진 메커니즘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의 설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early adopter들에게조차도요,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존재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어디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맨델의 우리가 설명이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건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갔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하지만 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과학자들은요, 예, 맨델의 발견이 이미 답했던 예, 긴박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그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플랭크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의 간격으로 서로 다른 과학자들이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맨델의 잊혀진 작품들을 재발굴하는 그러한 예,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디케이드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예, 시간이 흘러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게 됐고, 예, 그러면서 성공을 거두게 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맨델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예, 원래는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갔던 것들이 그 당시엔 수용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 얘가 차츰차츰 수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발견이 됐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한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의 내용까지는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앞에 내용을 되게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빈칸 이후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발견이라는 것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얘가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됐다. 이런 식의 내용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이제 정답을 고르기까지 선지에 대한 분석이 문제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일단 우리가 그의 통찰력은 뭐죠? 이게 재조명됐다.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재조명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일단 이거랑 관련이 없는 보기들을 고르면 일단 예, 2번은 안 되겠고요, 당연히. 그렇죠? 3번 역시도 예, 안될것 같고요. 예, 그렇죠? 과거의 현재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는 뭐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헷갈렸던 보기는 이제 1번, 4번, 5번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안 되는 보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5번을 먼저 보시면요. Regained acceptance of public입니다. 대중들의 승인을 다시 얻었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맨델의 의견은 초창기에 수용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얻었다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니라고 하는 예, 이 리게인드에서 여기 다시라는 부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5번 일단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1번 보기로 넘어가면 근대의 문제들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글 전체의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창기에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런 혁신이나 발명들이요 이론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이론 자체는 원래부터 맞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고요. 그걸 나중에 사회적으로 내지는 어떤 과학적으로 시대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의 가치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예, 모던 프라블럼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이전에는 얘가 유효하지 않았는데 현대 들어와서 얘가 유효해졌다 이런 느낌은 일단 아닌 거고요. 그리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예,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맨델의 이론은 늘 유효했기 때문에 이게 현대적 문제만 해결한 건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이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쓰냐?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가는 애들. 여기 보시면 too ahead of its time. 그 다음에 next step 내지는 more move forward one hop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한 걸음 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예.
시대랑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대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는 개념으로 next step이라든지 one hop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4번 보게 바로 only one step away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얘는 딱한 걸음만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시대랑 지금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초보 부분에 나오는 어떤 스텝이라든지 홉이라는 단어를 그냥 지나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답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가 되게 쉽고요. 오히려 1번이나 5번 쪽이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답이 되기는 어렵고요. 얘가 답으로서 가장 적절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답을 고르기까지의 어떤 선지의 분석 과정들의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34번 문제 역시도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진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뭐 특별하거나 뭐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고요. 뭐 내용 자체도 물론 문장은 좀 깁니다. 좀 길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데 되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시대에 따라서 약간 시대적 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술 이전과 사진술 이후를 비교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부분은 사진술 이전보다는 사진술 이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술 이후의 내용들을 잘큰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된다면 문제를 푸는 거는 오히려 좀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는 건요. 물론 답을 고르는 건 조금 다른 영역이겠지만. 일단 처음에 보면 사진술 이전에는 블랭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술 이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물론 화가들이 언제나 특정 장소들을요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킨 건 맞지만 그림이라고 하는 건 그리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한다고 얘를 이동시키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되게 독특하고 유니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 사진술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진 발명 이전의 상황이고요. 당연하게도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보통 그림을 회화로 제작하는 회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회화라고 하는 건 제작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다음에는 사진술 이후에 대한 상황인 건데, 뭐 얘랑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사진이 이제 되게 본격적으로 활용되게 되면서 사진이 본격적으로 이제 1880년대부터 이제 활용이 되게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각종 전기 간행물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광고에서 얘네들이 되게 많이 널리 사용되게 됐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소비자의 자본주의랑 긴밀하게 연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곳들은요. 여기 보시면 이전까지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소비자를 위한 딱한 명의 소비자를 위한 사진으로서만 제공이 활용이 되던 그런 장소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건들이라든지 인물들이요 다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죠. 다시 말하면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는요, 사진의 발명 이후는 이후로는 이전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될수 없었던 사건이나 아니면 장소나 인물들에 대한 뭐를 알게 된 거죠? 정보를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렇죠? 정보가 제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상에, 그쵸? 우리가 일종의 백화점으로서 세상에 자본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뭐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나 재현인데 얘는 사진을 가리키겠죠? 사진의 어떤 재현이라든지 아니면 재현이 점점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것들이요. 아주 많은 이전보다 훨씬 더큰 크기로 일어나게 됐고요. 점차적으로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값싼 대량 생산 제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얘네들이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세상을 조금 더 가시적이고 미학적이고 예, 그다음에 바람직하게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활용될 수 없었던 사건과 장소들, 인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사진을 통해서 다량으로 이제 전달되다 보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직접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었던 이런 곳들이 어떠냐? 값싼 이미지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민주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 정보가 다량으로 제공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고 가볍고 대량으로 생산된 사진들은 이제는 예, 뭐냐? 장소들의 시공간적 예, 이런 순환이나 배분들에 대한 예, 되게 역동적인 도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정보가 되게 많이 풀리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따져보면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어떠냐? 그림을 통해서밖에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건 되게 오래 걸리는 일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가 상당히 제약적이었는데 반면에 사진술이 발달한 이후부터는 발달되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이제 풀리게 된 이후로는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지역들이나 사람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묻고 있는 건 사진술 이전의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각종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나 사건들이나 아니면 이런 정보들, 특히나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와주면 빈칸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누름치를 빠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얘를 직접 설명해 주는 거고 뒤에 거는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대충 보고 나서 얘네가 대충 어떤 정도인지만 파악하겠다라고 해서 글을 읽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아니면 꼼꼼하게 읽으셨던 아니든지 간에 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역이나 이런 정보들에 대한 지역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들에 대한 정보들이 제한적이었다라는 내용들을 찾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역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 낼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예, 우리가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거랑 관련된 보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적합한 보기는 지금 이 안에 없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비슷한 애를 골라줘야 되는 건데 일단 1번 보기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사진만이 그렇죠? 사진만이 자연과 연관돼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회화라고 하는 것들 회화만이 자연과 연관돼 있었다. 이런 건데 얘는 예, 조금 애매하고요. 정보나 이런 부분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단 예, 되긴 어렵고요. 2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회화라고 하는 것들이 예술의 주된 형태였던데 이건 역시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에 대한 거울을 들고 있던데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세상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 않았다는데 여행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거랑 관련 내용도 지금 없습니다. 반면에 5번은 장소가 잘 이동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이동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뭐 서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places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얘는 지역들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 지역들에 대한 정보들이 잘 유통되지 않았다는 걸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바로 주어진 문장, 그 빈칸 바로 뒤에 문장에서 비슷한 개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 문장 봤을 때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들은요, 특정한 장소를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들어 올려서 딴 데로 이동시켰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장소를 뽑아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장소를 뽑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장소에 대한 정보라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따라서 여기 나온 이 비유적인 표현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답은 5번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걸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33과 34번 문제 모두 다 이전에 출제했던 문제들에 비해서 소재의 생소함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34번 문제 같은 게 좀 길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전에 어떤 뭐 철학이나 이런 지문들에 비해서는 지문 자체의 난이도라든지 소재는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답까지 가기에는 조금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지금 선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선지 자체가 답안 자체가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약간 오답에 걸리기 쉬운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과 37번 문제들 글의 순서 문제 두 개를 다룰 건데요. 뭐 이제 사람들의 학생들에 따라서는 글의 순서나 그 문장 삽입 두 개의 문제 중에서 각각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36번과 37번 문제, 그러니까 글의 순서 문제를 이제 굳이 두 개를 다루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이 문제들이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에 있어서 되게 특기할 만한 부분들이 이 문제들 잘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 문제를 한 거고요. 아마도 이제 학생들마다 좀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어떤 학생들은 36번 문제가 좀 더 어렵지 않나? 아니면 또 어떤 학생들은 37번이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각각의 문제들이 갖고 있는 조금씩의 난이도를 높여준 요소들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일단 36번 문제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를 정석적으로 일단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문제를 읽어주시는 게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일단 처음에 보면 우리가 뭔가 사물을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직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연구와 그 다음에 삶에 의해서 되게 유용한 특징인 건 맞아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대단히 높은 대가나 비용을 수반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대가라든지 커스트라든지 프라이스 같은 단어들을 쓰게 되면 얘는 보통 부정적인 측면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 사람들과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맹목적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얘는 일단 이 부분에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주어진 문단의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화, 분류하려는 특징들이 있네요. 그렇죠? 분류하고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얘가 어떻죠?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긴 한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번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우리들은요 마음속으로 사물 들려 집단으로 일단 분류하게 되겠죠. 우리가 뭐 이 둘 사이 차이점 뭐니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사물들을 분류하고 얘는 스테레오타이핑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의 근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A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short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classify랑 똑같은 표현이 이르기 때문에 A번에서는 분류 그렇죠. 사물에 대한 분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르고 직관적으로 뭔가 사물들을 분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남으면 우리들이 얘네들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좀 더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이 차이점들의 정도나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사물에 대한 분류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의 근간이 된다 이런 거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냐? 사물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그런 특징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로 넘어가면 우리의 두뇌들은요. 이러한 과업들을요. 되게 효율적이고 자동적으로 아무런 인식도 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B의 첫 번째 문장을 딱 봤을 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표현들은 바로 뭐가 있냐? These task라고 하는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These task, 그러니까 these라고 한 지시사는 앞에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올 때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앞에는 이 task에 관련된 설명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요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B에서는 일단 these task를 찾아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의 진짜 위험이라고 하는 건 얘의 부정확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럼 뭐냐? 얘네들이 어떤 유연성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쭉 유지하는 그런 측면들이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이 고정관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C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한 용어 자체는 어쩌면 되게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옵니다. 얘는 보통 부정적인 편향성을 나타내게 되니까요. 뭐 고정관념이 보통 좋을 때 쓰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럼 사실상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일반화랑 크게 다르진 않다. 그리고 일반화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C의 내용을 보면 예,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 하지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냐? 근데 얘는 그냥 일반화랑 비슷한데 우리가 늘상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꼭 나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건데 이 흐름들을 이제 순서대로 맞춰보게 되면 일단 주어진 문단 내에서 분류랑 일반화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어디 나오죠? 예, 바로 C에 나오죠. 예. 고정관념은 보통 이제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관념이 꼭 예,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일반화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 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일단 예,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C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고정관념이 일반화랑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A번에 설명된 예, 사물에 대한 분류 이게 바로 뭐죠? 일반화하는 예, 그런 일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C에서 설명된 예, 마지막 부분에 설명된 일반화랑 똑같다. 그리고 꼭 부정적인 건 아니다. 우리가 늘상 한다. 이런 개념들이 A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를 거쳐서 이제 A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이 B로 넘어가서 이제 B의 위치를 결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디즈 태스크 여기 나왔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살펴보시면 이 디즈 태스크가 가르치는 말이 될 만한 것들은 주어진 문단이나 C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문단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분류하는 예,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경향들이 되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C의 마지막을 보시면 근데 일반화가 꼭 나쁜 건 아닌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고 이런 과업들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예. 그럼 이제 이런 과업들이 가르치는 바는 뭘 거냐? 바로 A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 바로 예, 이런 예, 사물들을 분류하는 일반화한 특징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스테레오타입에 관련된 뭐 위험성이 나오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디지테스 가르치는 말이 앞에 있는 사물에 대한 분류 내지는 일반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요. C, A, B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C까지는 아마 찾으시고 그 다음에 A랑 B의 위치가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디즈 태스크가 가르치는 대상이 과연 무엇일 거냐 라는 걸 감안하면 뭔가 가치 판단적인 측면이 되기는 좀 어렵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요쪽으로 가시기가 생각보다 수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B의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막 시간이 있어도 막 한다 안 한다 뭐 이게 쭉 유지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보면 나중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급하게 해놓고 나중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내가 얘네들 분류했는데 어떻게 다른 거지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 뒤쪽의 내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C 다음에는 A가 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C, A, B 4번이 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가 되고요.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내용 자체는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식물의 이제 적응성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내용들이 되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특히나 인컨투스라고 하는 이 연결사가 앞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A번 문장의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으신다면 오히려 문제는 되게 쉽게 수월하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자, 일단 37번 문제를 보면 식물들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부족할 때 아주 정교하게 적응한 적응 반응을 보인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정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 성장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의 징후로서 우리가 잎새가 노랗게 물드는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응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 노란 잎이 되겠죠. 37번 문제를 이제 나와 있는 주어진 문단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식물들은 예, 그렇죠, 예.
반응을 보인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언제냐? 영양분이 부족할 때 정도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으로 넘어가면 인컨트러스트입니다. 당연하게도 인컨트러스트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쳐주시는 게 맞겠죠. 대조적으로 영양분이 되게 풍부했던, 영양분이 한 번도 결핍되어 본 적이 없었던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회피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A번에 대조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앞에는 이거랑 전혀 완전히 반대의 내용들이 와야 되겠죠. 예.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영양분이 풍족한 식물은 어떻다? 위험을 회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A번 앞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될지는 되게 명확하겠죠. 그렇죠? 영양분이 풍족할 때니까 앞쪽에는 뭐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충분치 않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와주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모든 발달 단계에서 식물이라고 하는 건 환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불균형성들을 항상 반영하기 마련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나 생존이나 아니면 번식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항상 환경적인 변화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죠? 얘는 환경에 적응적 반응을 보인다가 되겠죠. 그렇죠? 예. 반면에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은 당연히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A번의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식물은 환경에 반응한다. 그렇죠? 예. 환경에 적응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되겠고요. Research in this area라고 해서 이 영역에서 연구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영역에서 연구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 식물들은 끊임없이 환경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위치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향의 이용 가능성들을 과거에 경험했던 애들인데 이게 보통 다양한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족할 때도 있고 뭐 부족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영양분이 뭐 부족한 것도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좀 되게 풍족했던 경우도 되게 다양한 사건들을 다양한 시기들을 겪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읽으시면 이거랑 비슷한 연결되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 되겠고요. 바로 A번에서 봤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크 어버스와 리스크 태스킹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얘는 그렇죠? 그리고 영양분이 풍족했다라는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영양의 이용 가능성이라고 해서 풍족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고 그런 걸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내용들을 보자면 A 앞에는 B가 오는 게 맞구나라는 걸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우리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원 영양분이 부족해 본 적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면 만약에 식물들이요. 추가적으로나 아니면 보완해 줄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 줄 만한 케어테이커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없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그렇죠? 예. 멀리 떨어진 토양 지역에서요. 뭔가 영양분을 구할 수 있도록 뭐 뿌리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뿌리를 더 증식시키거나 뿌리털을 늘리 개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물들은 또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나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돼서 자신의 기억들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케어테이커 그래서 관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관리인이라는 표현이 주어진 문단에 있는 뭐죠? 정원사랑 이제 맞아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할 때 C가 오는 게 당연히 맞을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뭐 뿌리털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거 환경에 대한 적응성 이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기억을 활용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을 활용하는 거요. 근데 이 기억이 뭐랑 관련된 거냐면 자원과 아니면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이죠. 우리가 자원과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던 건 A와 B에서 줄곧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풍족한 애들, 부족한 애들 이게 두 개를 대비했죠. 이런 풍족하고 부족했던 게 바로 자원의 영양분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글의 스타트는 C로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맞겠고요. 그다음에 A와 B의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당연히 B 앞에 A번 앞에는 B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글 같은 경우에 CBA 순서로 글이 이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글의 길이가 좀 제법 긴 편이긴 하지만 글의 구성 자체는 앞에 거랑 뒷문 각 단락간이 되게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또 이런 연결사도 힌트로서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잘만 해석하시고 시간만 있었다면 충분히 할 만한 문제다. 혹시라도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못 풀으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요즘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오늘 다룰 문제로 마지막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장 삽입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부분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글의 지문 내에 있는 논리적 흐름의 단절. 논리적 흐름의 단절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말이 안 된다, 이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문의 논리적 흐름의 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우리가 보통 지문 내 논리적 흐름의 단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앞에 거랑 뒤에 거꼭 반드시 다른 내용이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읽어보면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나 허기가 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글 배고프다 허기지다라는 건 똑같은 내용이지만 중간에 그러나란 단어가 들어가는 건 글의 맥락상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내용인데 벗으로 연결될 수는 없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 흐름의 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같은 개념일 수 있겠지만 내가 처음 보는 새로운 명사나 개념의 출현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간혹 가다가 새로운 명사나 개념의 출현이라고 하면 뭐 처음 보는 명사나 개념이 나올 때마다 다 답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앞에서 분명히 언급됐다는 신호들을 단서들을 주고 있는데 그게 정작 나오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this 내지는 such 이런 지시사들을 써서 활용하고 있음에도 표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들이 정작 나오지 않은 애들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This information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앞에는 분명히 정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어진 문장들을 쭉 읽어보고 일단 지문을 먼저 읽어보고요. 주어진 문장은 나중에 읽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넘어가는 것들은 음악이 제작되는 방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리가 디지털화하게 되면서 이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일들을 언두라고는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손으로 쓰게 되면 이걸 다 지우거나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뭐 저장을 해놓으면 컴퓨터 작업한 거뭐 금방 지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원본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전의 소리들을 약간 바꾸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취소 능력. 아, 디스 언더빌, 디스가 나왔으니까 이거 앞에 언급되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언급이 됐죠. 왜냐, 앞에, undo what was done 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얘가 이제 얘를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디스라는 지시사가 나왔지만, 여기선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 능력이라고 하는 건, 실수를 훨씬 덜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취소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만 싹 지우면 되기 때문에 이런 취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실수라도 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준 게 되겠고요. 게다가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요. 아주 손쉽게 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디지털로 변환된 음원들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연결사 예시로 예를 들어서 한 연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앞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받아 설명한다.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뭐였었냐? 디지털로 변환된 음원들은 쉽게 고칠 수가 있다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한때는 이런 편집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오디오 테이프를 자르고 또 이어 붙이기 위해서 아주 면도날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포함했다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커서 움직이고 그쵸?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금방에 얘를 고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덜 시간이 소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는 고치는 건 되게 쉬워졌다는 내용과 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의 단절도 여기는 일단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This micro level access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이러한 마이크로 수준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떠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작의 흔적들을 감추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리고 가정적이 들리고요. 실험적인 방식으로 소리를 조작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낳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까 여기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this and ability라고 해서 this라는 지시사가 활용됐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얘는 앞쪽에서 분명히 언급이 됐었죠.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this micro level access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앞에서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마이크로 수준에서의 접근이라는 표현이 과연 나왔었냐라고 하면 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건 아닌 거죠. 예전에 비해서 쉬워졌다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라고 설명하는 건 조금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작의 흔적을 지우는 건 훨씬 더 쉬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조작을 하는 게 쉬운 거고 그보다 더 쉬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줬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디지털로 변환된 음원의 소리들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뭘 의미하냐? 이진법적인 정보의 재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이 편집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1000분의 1초의 정확도를 가지고 수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1000분의 1초, 되게 뭔가 아주 정묘하고 정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주시면 되겠고요. 뭔가 되게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정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죠. 바로 어디서 확인했었죠? 5번 보기 뒤에 있는 this의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에서 확인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냐? 아, 이 5번 보기 뒤에 설명하고 있는 this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라고 하는 건 바로 얘를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명사나 개념의 출현이란 쪽에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가르친 내용이 이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데? 그럼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뭐지? 라고 한번 보게 되면 밀리세컨드 프리시전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 얘는 되게 정교하게 뭔가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답이 5번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문제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평가원 시험이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특히나 9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또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 결정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시험 맞죠? 하지만 이 시험이 여러분들의 대학교 입학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또잘 보신 나름대로 이 실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시고 좀 그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험에서 좀 내가 원했던 것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앞으로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능까지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전반적으로 늘 어떤 선생님이나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말 아니다 보니까 주어진 지문들을 적당히 적절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문제 풀이 방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직접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건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좀별 문제겠지만 영어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와 아울러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파악하는 그런 연습들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아마 수능에서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9월 평가원들을 보고 아마 다들 힘드시고 그다음에 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실 텐데요. 일단 남은 기간 동안 다들 힘내셔서 꼭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